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성재 통역사님이 통역을 한 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재 통역사님의 통역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hat movie have you seen the most? Movie? Kelly Leichhardt, First Cow. It's a very poetic and beautiful movie. Yeah. What TV show would you love to guest write and direct? 뭐라고? 글을 쓰고 연출하고 싶은 TV쇼가 있는지 지금 현존하는 TV쇼 중에서 마인드헌터. Did you have any idea when you came upon this movie to do this movie that it would have the impact it's having around the world? It's already a huge hit in your own country and now here obviously too. 뭐 전혀 상상 못 했었고요. 어떻게 완성이나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했죠. 예. I never imagined it. I was only focused on just finishing the movie. They all have a social element here and something way beyond just a genre. And is that something you're conscious of? 사실 뭐 어떤 정치적인 주제나 무슨 사회적인 코멘트를 하려고 영화를 만든 적은 없고요. So to be honest, I don't create films to deliver a particularly political message. 자, 여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지금 하시는 거를 보면 되게 낄끼빠빠를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봉준호 감독님의 경우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스닝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잘 듣는 편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 나의 고객인 거죠. 봉준호 감독님이 필요할 때만 치고 들어가서 통역을 제공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봉준호 감독님께서 직접 영어로 얘기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빠져있는 이런 좀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매끄러운 행사 진행이 가능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끼어야 할 때는 또 잊지 않고 잘 끼는데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And I know you're used to working with him, so you sort of have a second-hand rhythm with each other at this point now. And I know you're used to working with him, so you sort of have a second-hand rhythm with each other at this point now. 자, 여기를 보시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이렇게 다른 배우분들한테는 위스퍼링이라는 걸 해주고 있어요. 위스퍼링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통역 장비나 이런 게 없을 때 옆에서 소곤소곤소곤소곤 지금 들리는 내용을 동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장시간 통역을 사실 좀 제한된 그런 인력을 가지고 통역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좀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영화도 뭐 장소 두 개에서 이렇게 뭔가 더 집중된 영화지만은 맞습니다. 주제적인 스토리적인 욕심은 더 있었죠. 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So compared to Snowpiercer and 자, 여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지금 보면 그 노트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으신 것 같아요. 통번역 대학원을 가지 않으셨다고 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면 지금 펜이 움직이는 그 속도를 한번 보시면요. 그 지금 손에 그런 펜대가 움직이는 걸로 제가 추정컨대 들리는 단어들을 이제 그대로 받아 적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전문 통역사분들은 여러 가지 기호나 뭐 약어 그리고 다양한 어떤 노트 테이킹 기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노트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최성재 통역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적어야 될 단어들만 적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전문적인 어떤 스킬을 활용을 해서 적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이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딱 핵심적인 것들만 적은 다음 그걸 통해서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는 그런 방식으로 통역을 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건 제가 가장 좀 이렇게 impressed 했던 부분인데 무척 기쁜 뭐 해를 이어서 계속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네. So last year was the centennial of Korean cinema. 마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So earlier when I was giving this speech things were so hectic so I kept it short.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네. So the film was released in the US in October and 그랬던 생각이 또 들었고요. 네. Because this film is about the rich and poor and 통역할 내용을 듣고 치고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거는 그냥 프로 통역사들이 봐도 되게 빠르다라고 느낄 정도의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동시 통역이 아니잖아요. 듣고 나서 하는 통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이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노트를 앞으로 다시 넘긴다든지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거의 끝남과 동시에 말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통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진짜 굉장한 탤런트가 있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통번역 전공하는 학생분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는 정말 빠른 겁니다. 정말 빠르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디테일을 굉장히 잘 잡아내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제가 좀 그런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저나 박찬욱 감독님이 똑같은 스크립트로 만약에 한국의 신인 감독이 했다면 스튜디오나 어떤 프로덕션 컴퍼니로부터 더 많은 프레셔를 받았겠죠. 아마 그래서 한 50몇 회 정도로 스케줄을 짰을 거예요. So in Korea, directors like me and Park Chan-wook are very in privileged conditions. I think if it were a new director with the same script, would have received more pressure from the studios and probably around 50-something shooting days. 노트를 제가 앞서 좀 전문적으로 배우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뜨리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뭐 통역사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행사 위주로 돌아가는 이런 좀 약간 열악한 환경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디테일을 굉장히 잘 잡아내는 좀 섬세한 그런 통역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스오피스에서도 되게 좋은 결과가 있고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줘서 그게 놀라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예. So the film was released in the US in October and had great box office results. I was very surprised but at the same time I thought it was very inevitable. 그 여기서 보면 단어를 선택하는 그런 센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연체로 통역을 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거든요. 영어가 편한 사람이면 사실 뭐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하면 누구나 통역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함축적으로 담아내느냐. 여기서 지금 놀라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라고 봉준호 감독님이 얘기를 했는데 상충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보면 On the one hand, I was genuinely surprised, but on the other hand, I wasn't surprised at all. 약간 이렇게 말하면요, 일단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But I knew I could not fail.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다소 좀 오만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약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Inevitable. 이런 단어를 선택을 한 게 듣는 사람도 편하게 해주고 또 이제 말한 사람도 잘못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좋은 단어를 잘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Inevitable 이라 그러면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잘 될 그런 영화였다라고 본다라는 좀 굉장히 subtle하지만 좀 겸손한 느낌이 더 드는 그런 단어 선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센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최성재 통역사님은 영어가 굉장히 단단하다. 자신감이 있어요, 스스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통역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정말 남다른 탤런트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봉준호 감독님과 이런저런 일정을 소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또 성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역사로서 물론 이제 통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25살이시더라고요. 엄청 어린 나이인데 제가 전 25대 뭐였죠? 저 25대 전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뭐 통역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영어 실력을 놓고 봤을 때도 제가 25살에 저는 최성재 씨보다 훨씬 못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그 25이었던 그 시절보다 십수년 동안 같은 분야를 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많이 습득한 상태지만 만약에 최성재 씨께서 통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부터 전문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이 통역 업계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정말 대단한 통역사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성재 통역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통역사로 활동을 했지만 영화 감독으로서의 그런 어떤 패션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 자신의 영화를 가지고 칸 영화제나 골든글로브 영화제 이런 데서 통역 없이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게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길이 굉장히 창창한
정말 다재다능한 예술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최성택 통역사님의 활약을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싶고요. 정말 대단한 탤런트를 갖고 계시다 라는 그런 저의 마지막 생각을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이 통역이라는 일에 대해서 좀 다양한 지식이 또 습득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영화의 팬분들 그리고 최성재 통역사님에 대한 통역을 궁금해하시는 분들과 이 영상 함께 공유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제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 빠지지 않고 보시려면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새롭게 올려드린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Today, Other Side.